부분에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근육과 대근육을 사용해서 집중력과 협응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충청북도에 그 각 시군에서 9988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실버놀이 이 교구를 가지고 각 경도방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충주시가 유일하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버놀이 교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경도방 가서 가장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교구 중에 하나가 이 오델로라고 하는 교구예요. 이 교구 보시면 뚜껑을 열어보시면 뭐가 통화보다 조금 더 큰 게 여러 개가 많이 들어있죠. 요거를 말, 우리말로는 그냥 말이라는데요. 원래는 페그라고 하는 거예요. 페그. 페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어떻게 시작하시냐. 지금 두 분이서 2인 1조로 짝을 이루셨잖아요. 자, 두 분이서. 페그를 자세히 보시면 양쪽의 색깔이 틀려요. 그쵸? 양쪽의 색깔이 틀린데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먼저 색깔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기신 분이 흰색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기신 분이 선택하셨으면 교구를 다 쏟아보세요. 다 쏟으세요. 쟁반에다가 교구를 다 쏟으셔가지고. 자, 요거를 다 쏟으셨어요? 네, 다 쏟으셨죠? 자, 요 판을 보시면 판이 정사각형 64개예요. 이 통화 같은 태그가 64개인데 자, 각자 선택하신 색깔이 있으시죠? 자, 이기신 분이 무슨 색깔을 선택하셨고 지신 분은 다른 색깔을 선택하셨잖아요? 요 판을 반을 나눠서 반은 상대편, 반은 내 거. 그러니까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여기 반, 여기가 반이 되는 거예요. 반이 되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자기 색깔을 끼우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겼어요. 흰색을 선택했죠. 요 판 반 나눈 데다가 내가 먼저 흰색을 끼우고 상대는 반대 색깔을 끼우셔야 되겠죠. 자, 제가 준비 시작 아직 아니고요. 준비 시작하면은 자기 색깔을 반에다가 먼저 끼우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끼우세요. 자기 색깔을 요 반에다가 자, 요 작은 이 태그를 구멍에다 끼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같이. 그래서 소근육을 자꾸 쓰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예방될 거예요. 자, 끼워보세요. 아우,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네 색깔로 끼우셔야 돼요. 네 색깔로. 빨랑빨랑 얘기 어느 세월에 해요? 빨랑빨랑 쪼개, 빨랑빨랑. 이게 64개인데 32개를 끼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기보다 저는 지금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큰 거 이거 딱 하나이거든요. 큰 걸로 하는데 어르신들은 작은 걸로 하니까 힘들어요. 그쵸? 빨랑빨랑 쪼개요. 자, 남의 색깔로 끼우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색깔로 끼우셔야 돼요. 다 끼우셨어요? 오, 아주 빠르시네요. 맞아, 못 끼우셨어요? 아유, 손가락을 좀 움직이셔야지. 오, 잘하셨어요. 자, 다 되셨나요? 얼른 끼우세요. 회장님이 안 하셔. 어디 회장님이 안 하셔요? 어디 벌써 다 하셨어요? 자. 자, 어르신들 다 하셨어요? 자, 이기신 분, 먼저 끼우신 분,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손을 번쩍 드세요. 자, 이기신 분은 만세! 지신 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수 쳐주셔야지. 박수. 자,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주사위가 있죠, 주사위. 제가 주사위를 하나씩 드려줄 거예요. 네.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구 활용이 너무 다양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경도다 가가지고 이걸 다양하게 활용을 하거든요. 네. 98번 당사님들 중에는 지도사 자격증까지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교구를 활용해서 치매를 예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경도당에서 굉장히 이게 좋아하시는 어르신 운동 중에 하나예요. 뭐 체조라는 것도 좋지만 교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운동 가장 좋거든요. 네.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실 수 있어요.